부산 최대 초특급 종합병원, 파산 6년째 유령병원. 안녕하세요. 강호의 발 TV입니다. 오늘은 부산 금정구에 있는 침례병원에 한번 와봤습니다. 폐업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폐가체험 유튜버들과 또 공포체험을 즐기는 중고딩들 때문에 이 갈림께서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 합니다. 여러분도 뭐 저기 좀 궁금하더라도 그냥 이것만 보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면 바로 삐뽀삐뽀 경찰차가 바로 뜹니다. 1951년 남포동 진료소에서 시작해서 1955년 영도구에서 병원으로 출발했습니다. 1968년에 동구에 있는 초량동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이제 31년 동안 경영을 하다가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초량동에 있는 침례병원하고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침례병원에 이제 한번 놀러 가려 하면 굉장히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완전한 산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산동네의 높은 꼭대기에 살고 있었는지 아마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30년 전에 이제 저도 주변에 가볼 일이 있어서 간 이후로 침례병원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창원이나 마산 뭐 이쪽에서는 큰 병원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조금 많이 아프다.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겠네요. 이러면 거의가 부산 쪽으로 한번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금정구로 이렇게 크게 옮겼다는 사실을 최근에 왔어야 알았습니다. 구독자님이 제보를 또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궁금하기도 해서 와봤는데 그 뒤로 옮겼으면 잘해야 되는데 또 옮기고 새로운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자, 강발의 이 영상이 또 거의 최초로 부산 시내 아파트 숲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거를 또 보시면서 부산 시내 전경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드론을 띄워보니까 도시의 아름다움도 괜찮습니다. 항상 자연만 이렇게 보고 이래 했는데 도시도 나름대로 또 도시적인 멋이 있네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부산에 이제 대형마트가 계속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파트만 계속 올라오고 이게 인터넷 배송의 직격탄을 계속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대형 병원이 폐쇄되는 것을 보면 이제 제가 댓글을 봐서 알거든요. 항상 병원 근처에 살아야 된다. 또는 뭐 마트 근처에 있어야 되고 나이 들수록 또 뭐 더 그렇다고 하면서 이 인프라의 중요성을 상당히 언급하는 것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그러면 그분들은 반드시 이제 그 병원에 옆에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안심하고 살다가 이제 이렇게 큰 대형 병원이 망해버리면 이 병원에도 옆에 많은 약국이 또 망해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러면 병원 하나만 믿고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분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병원만 믿고 이제 안심하고 다리 뻗고 자고 있는데 병원이 망해버렸으니까 이제 위급 상황이 되면 어디로 가야 이제 될지 갑자기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마트도 사라지고 병원도 이제 사라져버리면 정말 믿을 게 없습니다. 그거 믿고 온 사람들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 참 여기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병원은 608병상입니다. 한때는 부산 최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언제 크기를 따질 때는 베드 수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뭐 300베드, 400베드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600베드면 최대라고 부를 만합니다. 아주 맘모스급입니다. 현재 이제 한국에서 제일 1등은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무려 2700베드라고 합니다. 이 침례병원이 이제 왜 망했을까? 이제 이것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무리한 확장, 이것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항상 개인이나 재단이나 또는 그룹이나 무리한 덩치 확장,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조금 잘 되면 아무래도 병원 같은 경우는 베드 10개만 더 갖다 놓으면 그게 수입이 얼마냐 뭐 이렇게 따지기가 딱 좋습니다. 식당도 저렇게 손님 많을 때 다 돌려보내야 될 때
그때 뭔가 저걸 잡아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똑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드 수를 늘리고 또 한층 더 올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고 그 과도한 빚이 갑자기 그런데 이제 손 한자가 줄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갑자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알아보니까 동구 초량에 있을 때는 배드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늘렸겠죠. 근데 거기서 늘리든지 구도심인 금정구로 이전을 해서 늘렸는데 그것이 무리한 사업 확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규모를 보시면 딱 봐도 빚을 많이 냈겠죠. 무려 어려진 월급을 100억 원어치 정도 못 줬답니다. 못 주고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이전하고 조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산의 부산대학병원하고 해운대 백병원하고 또 같이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하필 그 두 병원이 대학병원급으로 아주 큰 사이즈로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에서 거대한 경쟁자들이 환자들을 뺏어가니까 아무래도 뭐 다 환자를 갈라먹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의 부담이 큰 쪽이 아무래도 이제 휘청거리기 시작했겠죠. 뭐 그렇거나 말거나 뭔가 특별한 실력이 있어서 특별히 병을 잘 나수는 용한 의사들이 포진하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됐으면 분명히 왔을 겁니다. 또는 뭐 병원비를 특별히 뭐 반값에 할인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만 됐어도 또 뭔가 경쟁 우위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마 그건 안 됐을 겁니다. 오히려 빚이 많았기 때문에 더 받았으면 더 받았지 싸게는 못 해줬을 겁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좀 빚이 있고 이러다 보면 무리한 가행진료를 요구하게 되고 안 해도 될 거를 자꾸 하게 만들고 또 의료진도 아무래도 조금 좀 적게 줘도 되는 의료진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고 뭐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딱 봐도 좀 큰 길에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산 밑에 또 이면도로입니다. 그 앞으로 또 다니는 길이 좀 좁아 보입니다. 왕복 1차선씩 이렇게 하니까 뭔가 너무 외딴 곳에 저렇게 큰 병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건물이 앉아있는 면적도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이 용적률이 너무 높습니다. 약간 옆으로 좀 퍼져서 건물이 한 두세 개로 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위로만 그러니까 부지가 너무 좁았다는 거죠. 저러니까 아무래도 왕래를 하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불편했음에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이 침례병원이 공공병원이나 보험자병원 뭐 이런 것으로 탈바꿈한다는 좋은 소식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 진통을 겪으면서 이 찬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도 6년 동안 진통을 겪고 이도저도 아닌 꼴이 되는 것보다는 뭐라도 이 활용이 되어가지고 이 건물이 이 깨끗한 건물이 놀고 있는 모습을 좀 탈피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그리고 이 부울경 일대에서는 모두가 한 번은 다 들어봤을 만한 이 침례병원. 자, 오늘은 그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